고속도로 요금소 지붕에 설치된 흉물스런 철조망이 도시의 첫인상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요금소 수납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자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건데 고용 문제가 타결된 지금도 반년 넘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요금소. 10여 미터 높이의 요금소 지붕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철조망은 톨게이트 직사각형 지붕 위 4개면 모두에 설치됐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 대부분의 요금소 지붕에 비슷한 철조망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서울 요금소 지붕 위에서 농성을 벌이자 한국도로공사가 철조망을 설치한 겁니다. 7월 1일부터 이 철조망을 각 영업소에 설치를 캐노피에 설치를 했고요. 거기 올라가는 계단도 마찬가지로. 한국도로공사는 고공농성을 막기 위해 지난해 설치했다면서 수납원들의 안전을 위해서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각 지부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설치됐다며 철조망이 설치된 전국의 요금소는 얼마나 있는지, 예산은 얼마가 들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본사에서 집계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그게 지금 뭐 철거됐는지 있는지도 저도 이제 가봐야 알 거 아니에요. 저희 또 여기. 농성도 고용 문제도 모두 지난해 해결됐지만 철조망은 반년 넘게 그대로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